안녕하세요. 행복한 꾸준하다이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은 언박싱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요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겠나요?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월요일 아침은 숲속다이에서 판매되는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언박싱도 해드리죠.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 품고 가실 수 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언박싱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고편입니다. 아침 7시에 여러분께 예고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새로운 품종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저는 찍고 왔고, 또 저도 이렇게 몇 가지 골라왔어요. 어떤 걸로 왔는지 여러분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뭘 보여드리냐면,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이 이렇게 좋아요. 파스텔이 목대 보세요, 목대. 목대. 목대가 대박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가 안 보여드렸으면서 보라고 하죠. 자, 여기 V자 목대, 이렇게 실한 목대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이게 얼마였냐? 6,000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파스텔이 군생이에요. 이거는 군생이고 이제 뭐 얼굴이 작으면서 많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얼굴이 큰 거, 크면서 목대도 굉장히 굵고 이렇게 자연군생으로 된 거. 이렇게 큰 사이즈 6,000원에 들어왔습니다. 6,000원에 파스텔. 파스텔이 철화도 많이 키우고 군생도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또 파스텔이죠. 파스텔.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분지 형태로 모두 수형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지로 되어 있어서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목대는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고, 얘가 7,000원이에요. 가을 되면 완전 빨간색으로 진하게 색깔 나오죠? 이 아이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만원짜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사이즈도 좋은데 만원 이하. 만원 이하의 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원. 루돌프 군색 사두. 야, 루돌프가 얼굴이 좀 애기들 붙이지 않은 얼굴들, 아이들은 좀 뭐라 하지, 좀 크거든요. 얼굴이 되게 크는 거예요. 얘는 크는 아이인데, 이렇게 지금 적당히 밝아졌고, 색깔은 좀 초록색이지만 이제 진한 보라색으로 나온 아이예요. 이 아이 데리고 왔고, 사이즈가 이제 크면서 가격이 좋은, 그리고 풍성한 군색. 군색 좋아하시면 숲속다육을 빼놓으면 안 되죠. 숲속다육도 군색 맛집이잖아요. 자, 이거는 미니벨이에요. 얘는 5,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미니벨 금. 금이에요, 금. 금인데 5,000원. 이렇게 풍성하더라고요. 밥도 많고, 머리숱도 좋고. 이 아이, 얼마? 5,000원. 다 가격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와. 얘네 등분기 배치 유리대. 제가 조그만 거 키우고 싶어가지고 데려왔어요. 3,000원. 등분기 배치.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2개 5,000원. 세. 근데 2개 안 가져왔어요. 하나만 키우려고. 분갈이해서 키우려고. 얘는 색깔 노랗게 나오죠. 노랗게 핑크하게 나온 아이. 등분잎이 지으리대. 와, 그리고 대박인 거는 멀로 군생인데, 세상에. 멀로 군생이 3,000원이에요. 이렇게 밥이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사둔데. 대박이죠. 멀로 군생. 요것도 3,000원. 가성비 뭐. 제가 왜 가성비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비싼 아이인데, 사장님께서 이거를 엄청 싸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리고 오셨나 아니면 싸게 주셨는지 몰라도, 요게 너무 좋아. 성형 철화예요. 성형. 성형이 색깔 나면 완전 보라색으로 진하게 들면서 백붕 있죠. 멀로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형 철화. 성형 철화가 좀 가격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 원이에요. 좋죠. 그냥 성형 철화가 없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데리고 왔고. 야, 제가 좋아하는 에일린이 있더라고요. 진짜 반가웠어요. 이거 보고. 이거 물들어지면 정말 예뻐요. 제가 옥상에서 키웠을 때 진짜 예쁜 아이. 저게 어디 있을 건데, 지금 여름이라 색이 빠지긴 했는데, 얘가 색깔 나면 맑은 노랑하고 핑크로 색깔을 내주거든요. 환상이에요. 이게 사이즈도 좋은데, 이게 6,000원이더라고요. 와, 좋지 않아요? 에일린? 에일린 강추. 꼭, 에일린, 이 성형은 하나씩 꼭 데려가서 키워보세요. 여러분. 이런 가격이 안 나옵니다. 숲속다육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젤리. 이게 젤리 뭐였더라? 젤리 아리아나인가? 아무튼 그래요. 젤리 되는 거예요.
얘가 9,000원이래 특가 3두인데 이렇게 지금 예뻐요. 보세요. 가운데 완벽히 젤리 다 됐죠? 3두 9,000원. 9,000원에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아 글램핑크가 너무 예뻐요. 세상에나 글램핑크 이렇게 예쁜 글램핑크. 어, 얘가 4,000원이래요. 색깔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수영도 바르고 예쁘고 색깔도 예쁘게 나와서 글램핑크. 근데 가운데가 살짝 젤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죠? 글램핑크. 그 다음에 줄리아나. 줄리아나도 데려갔어요. 줄리아나도 목대 이제 생기면서 빨갛게 물들어지면 예쁘다. 요거 줄리아나. 얘가 4,000원. 가격 어때요, 여러분? 대박이죠, 오늘도. 가격이. 자, 이렇게 푸짐하게 또, 현아다육이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여름다육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비나물을 이거 채워야 될 것 같고요. 숲속다육에서 소개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이렇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렸고, 우리 요새는 분갈이도 이제 하는 철이라서 제가 분갈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영상도 봐주시고요. 숲속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를 이렇게 오늘 언박싱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가격은 이제 요거 말고도 이것도 이제 싸지만 다른 것도 엄청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박싱으로도 보시고 참고하시고, 이따가 9시에 본 영상 나가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 기대 어긋나지 않는 그런 품종과 가격으로 사장님께서 멋지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비나분 채워주세요. 잠시 후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